여보, 오늘 몇 시에 들어와요? 오늘? 글쎄, 7시? 그래요? 오늘 친구를 좀 만나려고 하는데. 아, 그래. 그러면 저녁 식사는 밖에서 하고 들어갈게. 괜찮아요? 괜찮아. 누구 만나려고? 아, 수진이 알죠? 수진이랑 오랜만에 같이 저녁 식사하려고요. 알아. 그러면 맛있는 거 먹어. 이따가 집에서 봐. 네, 여보, 이따가 봐요. 정말 가볍게 잘 쳐냈어요. 과연 이 속도를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. 사석에.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는. 여보, 오늘 친구랑 저녁 식사 맛있게 했어? 네, 맛있었어요. 고마워요. 괜찮아. 여보, 나 다음 달에 출장 갈것 같아. 그래요? 어디로요? 아마 캐나다로 갈것 같아. 며칠 동안 가세요? 글쎄, 일주일 정도 갈것 같아. 네, 알겠어요. 이번에는 성주 기념품 잊지 마세요. 요즘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? 알았어. 요즘에 성주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? 여보, 요즘에 성주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? 아,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좀 하려고 했어요. 그래? 무슨 일이야? 요즘에 성주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. 그래?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성주 얼굴이 많이 어두운 것 같아. 성주랑 같이 잠깐 어디 여행 가는 건 어때요? 좋은 생각인 것 같아. 그렇지 않아도 한번 성주랑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는데. 고마워요, 여보. 정호야! 어? 미연아. 어? 너왜 혼자야? 응? 왜? 무슨 일이야? 아까 민수가 너 찾았는데 만났어? 응, 보기는 봤어. 보기는 봤어? 무슨 뜻이야? 응, 보기는 봤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. 진짜? 이상하네. 아까는 너한테 꼭할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. 민수? 보기는 봤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. 진짜? 이상하네. 아까는 너한테 꼭할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. 그래? 보자마자 그냥 인사하고 다른 데로 갔어. 진짜? 넌 이제 어디 가? 집에 가? 응, 수업 끝났어. 근데 집에 가자마자 아르바이트 가야 돼. 그래? 수고해. 난 집에 가자마자 샤워부터 해야겠다. 오늘 너무 덥지 않냐? 응, 그래. 그럼 잘 가. 안녕. 그래, 너도 수고해. 그래, 그럼. 잘 가. 안녕. 그래, 너도 수고해. 민수야. 미연아. 방금 정호 만났는데, 너 아까 정호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? 사실은 내가 정호 카메라를 빌렸는데 콜라를 쏟았어. 뭐? 그래서 카메라 고장 났어? 고장 났어. 정호가 화낼까? 에이, 괜찮을 거야. 이야기해봐.
그래도 고칠 수 있을까? 고칠 수 있을 거야. 서비스 센터에 가봐. 돈이 얼마 정도 들까? 글쎄, 내 생각에는 10만 원 정도 들 거야. 에휴. 여보세요? 야, 또 뭐해? 나 수업 듣는 중이야. 아, 정말?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. 수업 끝났어. 왜 전화했어? 아, 그냥. 그런데 나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중이야. 바빠. 그래, 알았어. 나중에 전화할게. 응, 나중에 이야기하자. 여보세요? 응, 지윤아. 아직도 아르바이트 하는 중이야? 오늘은 못 만날 것 같아. 그래, 그럼. 다음에 보자. 응, 미안해. 너는 뭐 하고 있어? 나는 지금 서점에 가는 길이야. 어디에 가는 길? 서점에 가는 길이야. 아, 그래? 응. 책을 사고 싶어서 서점에 가는 길이야. 책을 사고 싶어서 서점에 가는 길이야. 아, 정말? 그럼 서점에 가는 김에 나 만화책 사줘. 만화책? 나중에 돈 줄 거야? 어디 서점으로 가? 용산으로. 왜 그렇게 멀리 가? 가는 김에 컴퓨터도 좀 보려고. 아, 정말? 그럼 가는 김에 내 생일 선물도. 야, 야! 여보세요?